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네, 이번 시간의 표현은요, How many stops are left to the mall? 이라는 표현입니다. How many stops are left to the mall? 자, left to the mall 인데요, 발음 주의하셔야죠. left to the mall 하면 침이 너무 많이 튀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left to the mall 이렇게 합니다. left to the mall 이렇게. 자, 그런데 말이죠, How many stops are left to the mall에서 중요한 표현은 뭐라고요? How many stops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사라지려고 준비를 싹 하고 있죠. 자, 보내줬습니다. 그러고 나면 How many stops? 얼마나 많은 버스 정류장이 남았는데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의문문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복합, 변형된 의문사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How many stops? 라고 묻고 있죠. 자, 뭘 묻는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목적지까지 가야 돼,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와, 가도 가도 끝이 없네,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남았죠? 자기 목적지를 예를 들어서 시티홀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티홀 먼저 말하고요, 여기까지만 말해도 다들 이해했겠죠, 이미 버스 안에서는. 그리고 나서 How many stops?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몇 번 지나서 저 내리나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그런데요, 자, how many 말고요, how much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how many, how much 두 개의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any는 말이죠, 몇 갠데요? 라고 숫자를 묻고 있죠. how much는 말이죠, 양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고요.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양의 돈인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수량이 얼마나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량입니다. many, much, 수량, people, money, 수량 이렇게 됩니다. 자, people이 수고 money가 양이다, 이걸 듣고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시면 더 이상 제가 해드릴 거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아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말이죠, How many people?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대신에 How many stops? 얼마나 많은 정류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are left가 쓰였습니다. 자,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데요, How many stops are left? are left는 남아있다, 남아있니? 라고 묻고 있는 표현인데요. 자, 이 left란 녀석이 말이죠, 원래는 leave, left, left 라는 동사 3단 변화의 세 번째 녀석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보통 leave, left, left 라고 이게 세 개씩 외우는 이 동사들 모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leave, 남겨두고 떠나다, left, 남겨두고 떠났다, left, 남겨두고 떠나버려진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개의 발음이 똑같죠. left, left. 이렇게 쓰여놓으면 얜지 얜지 우리가 잘 구분하긴 어렵습니다. 문맥상으로 구분할 수 있죠. are left 하면 100%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런데 이 leave란 녀석이 어떻게 쓰이냐면, 보통 leave me 이렇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leave me 뭐 무슨 뜻인가요? 날 내버려둬, 혹은 날 두고 가 라는 뜻입니다. 날 떠나지마 하면 don't leave me 이렇게 할 때 쓰는 leave.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김상병 난이미 늦었어, 날 두고 가, 그냥 가 할 때 leave me 이렇게 합니다. leave me, 날 두고 떠나라 할 때 그 leave. 그런데 이 leave가 3단 변화를 해서 leave, left, left에서 마지막 그 left는 남겨두고 떠나진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how many stops are left 하면 얼마나 많은 스탑들이, 정류장들이 are left, 남겨져 있니? 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요, 많은 분들이 우와, 선생님 아까 그 leave, left, left 그 이론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문장도 이해 못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거죠. 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leave, left, left를 이해해야 이 문장을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How many stops are left? 라는 문장을 이해해야만 leave, left, left 중에 세 번째 구나를 이해하시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여러분.
그 leave left left는 우리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건드려 드린 거고요. How many stops are left? 얼마나 남아있니? left구나.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그러고 나면, 아, leave left left의 이 3단 변화의 의미 변화도 함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